네안데르탈인은 햇빛의 부족으로 인하여 밝은 피부가 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전적으로 BNC2는 네안데르탈인에게 존재했으며 이것은 그들의 밝은 피부색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지만 유럽 남동부 출신의 네안데르탈인 여성 3명에 대한 DNA 분석에서 그들은 갈색 눈, 어두운 피부색, 갈색 머리를 가졌고 한 명은 붉은 머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안데르탈인의 최대 자연 수명과 성인기 폐경 및 임신 시기는 현대인과 매우 유사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들의 치아와 치아 범랑질의 성장 속도를 바탕으로 네안데르탈인이 현생 인류보다 더 빨리 성숙했다는 가설이 세워지기도 했지만 이는 연령 생물학적 지표로 뒷받침되지는 않습니다. 성숙의 주요 차이점은 네안데르탈인의 경우 현생 인류보다 목의 환추뼈와 중흉추의 융합이 약 2년 정도 늦었다는 점인데 이는 성장률보다는 해부학적 차이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큽니다.